전 세계가 환호하는 K-POP의 제왕 엑소.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자, 정면부에서 인사. 자, 먼저 촬영부터 할까요? 촬영부터 할까요? 자, 정면부에서 네, 촬영입니다. 자, 앞을 봐주시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을 볼까요? 자, 정면을 보면서 엑소 혹시 뭐 특별 포즈 혹시 있나요? 네, 또 다른 포즈 한번. 네, 다른 포즈.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터뷰를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저쪽에도 있고요. 네. 자, 오늘 네, 엑소가 준비한 무대 네, 혹시 살짝 좀 알려주신다면. 네, 오늘 저희 또 오늘 KBS 가요대 축제를 위해서 네.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되게 특별한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과연 누굴까? 그새 특별한 걸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를 잘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은 무대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또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었던 새로운 곡을 준비를 했는데 오. 아직 비밀입니다. 오. 정말 좋은 소식. 예. 네, 정말 좋은 소식을, 큰 소식을 알리셨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2018, 네, 가요 대축제, 네, 엑소 오늘 함께한 소감 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K-POP의 제왕 엑소. 네. 네. 일단, 저희가 또 이제 올해, 러브샷까지 이제 활동을 마치면서 또 이런 좋은 가요 대축제에 와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멤버들 다 함께, 뜻깊은 연말 무대일 것 같습니다. 네, 엑소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네, 끝 인사해 주시고 엑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영, 저희 리더 수영입니다. 네. 네. 오늘 날씨 추운데 조심 조심하시고 가요제 축제인 만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퇴장을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엑소의 무대 새로운 모습을